최악의 구려개그, 친일 외국 윤석열 정권 규탄 진보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기업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정작 가해 기업은 사죄도 배상도 없습니다. 이는 일제의 전쟁 범죄를 청산하는 해법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국의 피해자를 청산하는 2차 가해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도 미래도 일본에 팔아넘기는 친일 매국 외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방안이며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0년간 눈물을 흘리며 싸워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아닙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챕니까? 일단 개문 발차하고 차후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청년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은 모두 헛소리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금도 하지 않는 사죄와 배상을 차후에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범 기업의 배상 성격을 띠는 어떤 돈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자 사상 최악의 구려개교를 감추기 위한 수작입니다. 도대체 왜 정부는 과거도 현재도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미래에 우리 국민들은 있는 것입니까? 구려개교로 이룰 수 있는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은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평화헌법을 위배하고 자위대의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미래 협력 관계란 말입니까? 피해자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일본의 범죄 인정과 사죄, 배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입니다. 어느 것 하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원천 무효입니다. 진보당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이행되고 진정한 자주 외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